오늘의 블록스. 자, 신도라이프 시작을 해볼건데 여러분들 레벨을 380까지 키워왔습니다. 포인트 엄청 많은거 보이시죠? 일단은 여기에다가 1500포인트 투자, 여기에다가도 1500포인트 투자. 그래도 많이 남네. 여기에다가 1000포인트 투자할게요. 1000포인트 투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300포인트, 300포인트. 여기도 300 해주자 그냥. 그리고 여기에다가 250, 250, 여기다가 54. 요렇게 벌써 3000이 넘었네. 그 다음에 혈계는 제가 지난번에 요렇게 키워왔어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성을 아직 못 얻은 아이도 있어. 다 못 키워가지고. 이 혈계 이름이 도케이였거든요. 이게 조금 흥미로워요, 일단 저는. 근데 마지막 스킬들이 안 열렸기 때문에 먼저 얘부터 봅시다, 여러분. VBN으로 해가지고. 저희는 사실 엘리먼트 요거 인술에는 사실 별 관심이 없잖아요, 저희. 그래서 일부러 이건 안 키워왔어요. 다음번에 하려고. 혈계부터 다 모으려고. 저기에 퀘스트가 있다. 여기 처음 와봤나요? 분위기가 왜 이렇게 새롭지? 채술의 학생들이 밖에 있대. 채술 쓰는 사람들 해치우라고. 이거는 처음 보는 퀘스트인 것 같은데? 다 왔다. 오케이. 여기서 일단 써볼까요, 그냥? 아니? 이게 뭐야? 왜 안 맞았어, 심지어? 아니 이게 뭐야? 안 맞는데? 우와, 근데 이거 봤어요 여러분들? 시전 시간? 나 팔 왜 이래? 이게 뭐야 뭐야? 야 그만해 그만해. 간다. 설마. 아, 아깝다 여러분들. 이거 저 닌자가 나한테 다가오는 시간을 조금 더 느리게 해주면 더 좋을 텐데. 와, 여러분 이게 스킬이 진짜 좋은 게 시전 시간도 오래 가고 그 다음에 HP가 한 6천, 7천씩 계속 달던데요? 그리고 계속 손이 움직일 수 있어. 특이하게 딴 사람이 볼 때 쟤 기술 쓰나 보다 이러면서 도망칠 수도 있을 거야. 는 장난이고요. 이 상태에서 근데 기 모으면은 그래도 다시 박수 치네요. 짝짝짝짝짝짝짝짝짝. 그러면은 요거 V, 요거 N 요렇게 하자고. B 남겨둡시다. B 기술이 은근히 마음에 들었어. 이 맵은 근데 되게 넓다 여러분들. 퀘스트를 오밀조밀하게 받을 수가 없네. 그게 좀 불편한 점이긴 하네요, 맵이. 레벨을 좀 빨리빨리 올리려면 어차피 초보 맵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레벨이 다 맞춰서 퀘스트가 나오기 때문에 굳이 다른 맵으로 갈 필요 없거든요. 아예 그냥 엠버 나뭇잎 마을, 초보 마을로. 엠버 왔습니다. 가장 기본 마을이죠. 여기는 퀘스트가 차고 넘쳐요 여러분들. 바로바로 보이잖아. 도둑들이 지금 숨어있어요. 도착했네 벌써. 왜 두 명밖에 없어? 지금 나 레벨 381이라고 좀 얕보시는 것 같은데? 이거 뭐야? 엥? 뭔 기술이 이러냐? 우와! 우와, 뭐야! 이거 그거잖아. 늑대랑 같이 돌진하는 거. 회오리 만들면서. 게다가 더 좋은 건 뭐냐면은 다른 인술이나 다른 기술들은 데미지를 줘봤자 NPC가 나를 따라오면서 데미지를 넣는 게 있거든요, 거꾸로. 근데 이 기술은 내가 데미지를 넣는 동안은 무적이야, 무적. 데미지를 안 받아요, 제가. 엄청 좋은데, 이거? 보스 잡을 때도 좋지만은 PVP 사람이랑 싸울 때 진짜 대박으로 좋은 것 같아. 이거는 근데 한 번 더 보고 싶은데? 보스전 같은 거 치르면서 한 번 더 보고 싶긴 하거든요, 이 기술? 게다가 지금 보시면은 593레벨이라서 요거 각성하는 거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600렙까지만 키우면은. 얘 뺍시다, 여러분, 이제. 도케이 찾아가지고 1번에다가 장착. VB만 딱 끼고 마지막 어차피 잠겨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아까 이 스킬 얘를 갖다가 껴주면 돼요. 아, 이것도 너무 궁금한데 여러분, 이거는 제가 다음번에는 꼭 키워와서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키우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많이 못 키워왔어. 그러면 독해이 기술도 봐야 되니까. 그렇지. 채술 마스터들이 있대요 주변에. 왠지 이 퀘스트까지만 딱 하고 나오면은 보스 퀘스트가 나와줄 것 같아요. 진짜 나뭇잎 마을이 최고다. 가깝다 여러분들. 일단 요 기술 써보고 싶었어. 뭐야 이거? 어? 뭐야, V기술 쓰니까 B기술에 쿨타임이 걸려요 여러분들. 왜 이러지? 내가 제대로 본 게 맞나? 잠깐만, V스킬 다시 한번. 와우, 뭐야, 한꺼번에 엄청 붙잡네 이거? 그러네, V스킬을 썼더니 B스킬이 막히네요. 이거 뭐지? B스킬 한번 써보자 그러면. 와우, 설마 지네들끼리 싸우나 지금? 방금 스킬은 뭐였지?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보자. N스킬 이거 데미지 안 받습니다 여러분. 이거 미쳤다고.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데미지를 안 받아. 와우, 떴어. 다시 한번. 이거 게다가 대박인 게 뭐냐면요, 적이 주변에 있을 때 자동으로 그냥 가가지고 써지는 데다가 적이 나를 못 때려. 이게 말이 되는 기술인가 이게? 근데 독해이가 좀 별로다 여러분. 왜냐면 B스킬을 썼는데 이게 V스킬이 같이 써지는 것 같은, 쿨타임이 동시에 들어가는 이런 게 있어가지고 약간 이건 조금 독해이는 좀 별로예요.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잠깐 좀 키우자 그러면 레벨 하나씩이라도. A few moments later. 와, 완벽해. 됐겠는데요? 이거는 못 열어도 그렇지. 요거 기대되는데. 아니? 허, 이동 속도 봐. 뭐야 이거? 날라다니는데? 근데 네 발로 기어다니는 게 단점. 우와, 뭐야? 날라다녀 여러분. 네 발로 다니긴 하는데 날라다녀. 우와, 속도 미친 속도 여러분. 우와. 근데 방금 속도 빨랐던 거는 나미카제랑 같이 써서 그런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 일단 그런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진짜 속도가 어마어마하다. 이번에는 나미카제 거 안 쓰고 C 각성만 한번 추가해 볼게요. 아, 이것도 그냥 빠르구나 여러분들. 그냥 엄청 빨라요. 그 다음에 뭐 다른 게 있나? 각성 스킬 어떻게 써 이거 여러분들? 각성 스킬 어떻게 쓰는지가 모르겠는데? 1번, 2번, 3번 이런 거 안 되고 각성한 채로 관련 스킬 쓰면 뭐가 달라지나?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건 아닌데 엄청 세긴 해다. 일단 도망쳐봐. 우클릭 C. 우와, 봤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거의 두 번 쓰는 건데? 어? 잠깐만. 아, 잠깐만. 아, 꼈어요. 아, 꼈어요. 아, 아, 꼈어요. 저기요. 뿅. 나는 왜 이렇게 버그가 잘 걸리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오늘 기술 리뷰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고, 솔직히 갖고 있어도 좋은 정도 같아요 얘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언제나처럼 갑시다 뽑으러. 과연 오늘은 윤회한 뽑을 수 있을지 여러분들 한번 굴려보자고요. 스피는 어? 뭐지? 프리 리워즈 뭐죠? 공짜 보상? 아니? 이거 뭐야 갑자기? 받을 수 있는 게 없다 그러는데. 시간당 보상으로 들어온다고 합니다. 제보 들어온 바에 의하면 여러분들은 한번 해보시고요. 혈계, 아, 돌려보자. 82스핀이기 때문에 레어스핀 하나는 꼭 나온다는 거 엄청나게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반에는 기대하지 마. 그냥 아예 기대하지 말자. 지난번처럼 솔직히 3개 연속으로 그냥 똑같은 거 나오고 이러지만 않으면 돼. 그거는 정말 배신이었어 진짜로. 그건 좀 너무한 거였어요. 이거 약간 좀 위험했어 방금. 2개 똑같은 거 나왔어.
세 개씩은 좀 다른 거 나와줘야지. 솔직히 렌고쿠 떴다. 여기 텐고쿠도 떴어. 여기 둘 중에 하나만 걸려라 는 어림도 없지. 아 오늘 왠지 윤회한 나올 것 같은 기분이 든단 말이에요. 저는 왠지 모르게 그냥 이상하게 느낌이 그래요. 오늘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나요? A few moments later. 자 이제 레어스핀 다가옵니다. 여러분 다음 스핀에 이제 레어스핀 나와요. 아 뭐야 여기 텐고쿠 막 다 지나갔어 방금. 레어리티 여기 떴어요. 지금 여기 떴습니다. 아 제발. 어 여기 윤회한 있어? 섞여 있었어 윤회한? 진짜 화났구나 도케이가. 진짜 도케이가 화가 났어요 여러분. 안 좋다고 리뷰했더니 잔뜩 화가 났다고 도케이가.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럴 수가. 윤회한은 또 다음 기회를 노려보도록 하고요. 다음번에 리뷰할 혈계는 제가 골라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스핀 모아올게요. 안되겠다. 그 다음에 다음번에는 코드까지 써서라도 윤회한 뽑아보자고요. 여러분 노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